I was fine when you pulled me down. You said the stars would answer. You said our prayers were written down. I was fine when you pulled me in. You were forced to be human. And then the world came after. And I had never questioned it. And they said it. 하지만 2017년 LA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FTAC 컨셉트카를 배경으로 두고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토요타의 인기 크로스오버 라브사는 혼다 CR-V, 스바루 포레스터 등과 함께 일본 대표 크로스오버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탄탄한 주행감과 뛰어난 거주 성과 연비 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라브사가 이제 차세대 모델로 시장에 곧 데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대담하고 강인한 디자인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브사는 FTAC 컨셉트카의 이미지 라인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돌출형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투톤 컬러의 자체 도장을 가지고 있는 FTAC 컨셉트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라는 소식이다. 또 2015년 신형 프리우스부터 투입되기 시작한 TNGA-OIOTA 뉴 글로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전고는 다소 낮아지더라도 전폭과 길이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최신형 캠리가 강조하고 있는 저중심화 기술이 반영대보다 안정적인 주행과 높은 차체 강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엔진의 열효율을 강조한다. 이번 라브사 역시 최신형 애틴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더 높은 열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진은 4기통 2.5리터 직분사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고성능 멀티스테이지 방식의 엔진 분사 시스템을 적용해 연료 효율을 높이게 된다. 현행 티구안의 것과 비교하면 그럴법하지만 독특한 전면부와 인테리어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독창성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이번에 부착된 토요타 라브사의 데뷔는 올해 하반기로 대략 2019년 쇼룸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 안정성 측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